전류와 자기장에 대해서 할 거예요. 전류와 자기장.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거 배웠어? 나 지난 시간 배운 거. 팝팝 뭐 배웠어? 전기. 전기 어떤 거? 전류, 전화. 저항. 걔네 셋은 어떤 관계? 무슨 법칙을 이제, 통해서? 아, 그 콜롬. 오메 법칙을 통해서 그래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메 법칙 통해 정리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전압이 세지면 전류는 강해지고 저항이 강해지면 전류는 약해지더라. 전압과 전원도 비례관계에 속하더라 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 배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 속에서 이제 오늘은 뭘 볼 거냐, 전류와 그 다음에 자기장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볼 내용은 뭐냐면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뭐가 발생하냐, 자기장이 발생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전류 주위에 전류 주위에서 나타나는 자기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장에 대한 거니까 일단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 그러면 자기력이라는 게, 자기력이라는 게 뭐냐, 자기력이라는 게 뭐냐, 석한 자기력이 뭐예요? 자기력이라는 게 뭘까? 자석의 힘. 자석의 힘?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요즘에는 자기력이 뭐라고?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힘. 그건 정의롭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기력. 자석과 자석 또는 자석과 세부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즉 자성을 띠는, 자성을 띠는 자기를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자기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력은 뭐가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력과 청력이 있어요. 그래서 청력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반발력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할 때, 자, 인력과 청력이 발생하려면 전기력 같은 경우는 어떤 전하에 따라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서 이런 인력과 청력이 발생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력도 뭐와 뭐? N극과 S극 사이에서 이런 힘이 작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N극과 N극이 서로 만나게 되면 이때 어떻게 돼요? N극과 N극이 서로 만나면 밀어내더라. 그래서 청력이 발생을 하고 S극과 S극이 만나면 어떻게 돼? 역시 마찬가지로 청력이 발생을 하더라. N과 S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물체에서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고 자성을 띠는 물체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성을 띠는 물체 제일 대표적인 뭐가 있어? 자성이 있죠, 자성. 자성을 띠 있을 때 N극과 S극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렀었죠? 마이너스.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렀죠. 전자의 이동 방향이 마이너스 플러스였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렀더라라는 거지. 그렇게 될 때 그럼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무조건 자기력은 N에서 S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N에서 S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자기력선,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장을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철가루 같은 거를 자석 주변에 뿌려보게 되면 그 철가루들이 이 자기력선을 따라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력, 이 자기장의 자기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 그래서 언제나 자기력의 방향은 N에서 S로 작용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를 두 개 놔두고 금속구를 두 개 놔두고
여긴 예를 들어서 대전체를 하나 둬요. 플러스를 대전시킨 대전체를 놓게 되면 가까운 거는 뭘로 대전이 됐죠? 가까운 곳은 마이너스로 대정이 됐고 먼 쪽은 뭘로 대정됐어? 플러스로 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만약에 이 공간을 떼버리면 어떻게 돼? 이 전하가 유지가 돼요? 아니면 또 나눠져요? 유지가 그대로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띈 물체와 마이너스 전하를 띈 물체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자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석 이렇게 있을 때 N과 S가 있으면 이걸 딱 나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N과 S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절반으로 나눠져서 NS 이렇게 이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쪼개더라도 그 물체 사이에서 또 절반 절반 쪼개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게 이 자기력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알겠어? 그래요. 자, 그래서 자기력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그러면 자기력은 이제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자기력 하면은 자석 하면 또 하나 떠올릴 수 있는 게 나침반이에요. 나침반. 우리 이제 이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빨간색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죠? 나침반의 붉은색 바늘은 보통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디를 가리켜? 남쪽. 북쪽을 가리키죠. 북쪽. 북쪽 왜? 여기는 N이니까 N극을 나타내니까 자석 N극으로 이 나침반에 북쪽 바늘이 끌려가요. 이 N극이기 때문에 이제 자석 S극을 붙이면 N쪽을 이렇게 땡겨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침반 같은 경우에 북쪽이 N이잖아. 근데 N과 N끼리는 무슨 힘이 작용해?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구의 북쪽에는 무슨 극이 있다는 얘기일까? S극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하나를 거대한 지구를 이렇게 살펴보자면 이 지구조차도 결국에는 뭐와 같더라? 거대한 자석과 같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북쪽은 뭘로 돼 있고 S극으로 되어 있고 남쪽은 뭘로 돼 있다? N극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는 거. 옛날 사람들은 이 나침반을 처음 이제 발견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느냐? 지구 자체, 지구 내부에 아마 거대한 자석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구자석설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이 영구자석설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어느 근데 자석이 되려면 자석을 띠는 물체가 되어야 되잖아. 자석을 띠는 물체 같은 경우 철이나 니켈같이 이런 고체 금속물질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고열을 받게 되면 얘네들이 자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지구 내부는 뜨겁잖아. 그러니까 뜨거운 이런 물질들이 내부에 있게 되면 자성을 잃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석 형태를 띌 수가 있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끝에 지구의 핵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자, 내부에 이제 핵이 있죠. 내부 핵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 게 이제 철이나 니켈 같은 이런 금속 원소들이란 말이야. 얘들이 내부에서 열을 받으면서 뭘 하느냐? 대류현상이라고. 대류현상. 대류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일정한 자기장의 형태를 펼쳐내게 되는데 이러한 이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이너모 이론이라고 해. 다이나모 이론 혹은 다이너모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에 의해서 지금 지구 내부에서는 이런 자기력 선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자기력선, 이 자기장의 공간을 이용해서 NS를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에 항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측정을 하죠. 동물들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쓸까? 철새 같은 경우에 이제 자리를 옮겨다닐 때 철새 이동이 뭐에 의해서 바로 이 자기장을 우리 신 그 철새들의 몸 속에서 읽는 게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기장의 공간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 지구의 자기장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 옛적에 땅은 어떻게 생겼었고 얘가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에 뒷받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지구의 자기장의 고지자기 연구라고 하는데 예전에 새겨졌던 이 자기장의 방향을 붙여보면 옛날에 어느 시대로 지형이 만들어져 있었는가를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더라 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좌석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의 방향은 N에서 S라고 했는데 그러면 좌석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좌석을 하나 그리고 또 우리가 볼 게 있으니까 자 여기가 N 여기가 S로 이렇게 좌석이 되어 있는데 자기력의 방향 어디서 어디? N에서 S로 이렇게 가게 돼요.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렇게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부에서 어떻게 될까? 내부 좌석의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내부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어디서 어디? S에서 N으로 이동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지구 한 바퀴 돌고 와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갔으니까 또 이 힘이 작용하려면 다시 쪽으로 나와야겠지. 그래서 자기력의 힘,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자기력의 방향이 내부에서는 어디서 어디로? 내부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어디서 어디로 가요? S에서 N으로 가게 되고 외부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한다? 자기력이 N에서 S로 이동을 하게 되더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기력도 전기력과 마찬가지로 전기력이라고 하는 게 전하의 크기가 사이가 크면 클수록 힘이 더 강하게 나타났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이 강하게 나타났듯이 자기력 또한도 가까울수록 조금 더 힘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자기력의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자기력도 세지더라. 자성체의 이 힘이 더 강해질수록 자기력이 커지게 되더라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오늘의 뭐에 대해서 전류 주위에 나타나는 이러한 자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건 뭐냐? 첫 번째로 볼 건 직선. 직선 도선에서의 직선 전류 에서의 직선전류에서의 자기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전류라고 하는 거는 뭐냐 말 그대로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흐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전류의 방향 어디서 어디로 흘러?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됩니다. 이게 뭐야? 전류의 방향일 때 그럼 이때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따라해봐요. 오른손 들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손을 말아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의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른 나사 법칙이라고 하는데 오른손이에요 왼손 아닙니다. 될 때 지금 이 엄지손가락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럴 때 이 네 개의 손가락은 뭘 나타내느냐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즉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감싸듯이 이렇게 자기장은 흐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의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그 중심을 기준으로 자기장,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럴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아니, 같은 말이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지금 어떻게 된다? 요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느 방향? 전류가 위로 오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류가 그러면 반대로 흐르게 되면 자 이번엔 플러스가 위 마이너스가 아래쪽이라고 해봐요. 아래쪽이면 어떻게 흐를까? 전류는 아래로 흐르니까 이번 어떻게 해? 손을 뒤집어야겠죠? 전류가 아래로 흐를 때 그러면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번엔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되더라 라는 거지. 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A라는 위치가 있고 B라는 위치가 있고 C라는 위치가 있을 때 어디가 그러면 자기력이 가장 강하겠어? 어디가 가장 자기력이 강해요? 맨 안쪽인 A쪽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죠. 왜?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이 내부에 가까울수록 훨씬 더 자기장은 강하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이 자기력 선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더 힘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 위치할수록 더욱더 힘이 강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류가 강하게 흐를수록 자기력도 강해지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자기장은 강한 형성이 되더라. 이제 이거를 옆에서 본 모습이니까 이걸 위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이게 지금 도선이라고 해봐요. 도선이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의 요렇게 지금 전류의 방향이 지금 이 칠판 쪽에서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해봐요. 자, 그러면 요렇게 나오는 거잖아 지금. 그럼 자기력선의 방향 어떻게 나타난다? 요렇게 형성이 되더라. 이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자기력,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름나사 법칙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때 이제 자기장의 세기는 안쪽으로 갈수록 더 강해지더라 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직선 전류에서 자기장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원형 전류의 원형 전류에서의 자기장에 대해서 그다음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직선 전류 같은 경우는 일직선으로 흐르고 있는데. 일직선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제 원형 전류에서는 그럼 어떻게 흐르느냐라는 거지. 자, 이번에는 어떤 탁자 같은 게 있어. 탁자가 있고요. 이 위에다가 내가 어떻게 했냐면 도선을 이렇게 연결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때 자, 이쪽이 예를 들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류는 어디서 흐른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위로 가서 아래쪽으로 올 때 요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겠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자, 내가 이렇게 또 손을 이렇게 짚어보면 어떻게 형성이 돼요? 여기는 지금 위로 가는 방향이죠. 위로 가는 방향이면 어떻게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반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이렇게 되고 있고 반시계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아래로 가는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형성이 될 때 이 자기력선을 계속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계속 연결을 해보자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중심점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힘이 나타나겠지. 근데 보니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안쪽은 어때요? 안쪽에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형성이 되죠. 한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는 지금 어때요? 여기는 어느 방향? 올라가는 방향이 맞아서 여기 내려오는 방향이구나. 그럼 힘이 조금 더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더 강해? 도선에 강한 쪽이 아니 도선에 가까운 쪽이 더 자기장이 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방향이 만들어져요? 여기 지금 위로 올라가는 힘은 도선에서 멀리 있고 내려오는 힘이 제일 강하니까 여기는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여기도 아래쪽으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쪽, 여기는 이쪽. 올라가서 여기 뒤쪽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겠습니까? 이 질문 다 알겠어요? 석판 알겠어? 아는 표정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때 그러면 이 자기장의 공간에서 가장 힘이 강한 부분은 어디겠어? 요 안쪽이 가장 힘이 강하겠죠? 왜냐면 한 방향으로 힘이 몰리게 되니까.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 안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지금 김의 방향이 지금 다 자기네 방에 뭉쳐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선을 계속 감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계속 감으면 이 안쪽으로 자기력이 몰리겠죠. 한쪽으로 모일 거 아니야. 그럼 힘이 강해지겠지? 그러면 이 도선을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이 자기력 선을 하늘로 뭉치게 되고 그러면 강한 힘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이용한 게 뭐냐?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호일에서의 자기장입니다. 자, 코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러한 쇠나 그러니까 철이나 구리나 이런 것들 감아둔 거죠. 감아서 이렇게 만들어둔 겁니다. 자, 이때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하자면 지금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요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앞에서 뒤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용수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는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내가 온수를 들고 다시 이제 보려고 하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일일이 이걸 다 짚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암페르 법칙이라는 걸 활용을 하게 돼요. 암페르 법칙. 뭐냐면 이때의 전류의 방향 있잖아. 앞에서 뒤로 오르는 이 전류, 이 네 개의 손가락 이번에 뭐가 되는 거냐?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류는 어떻게 흐르고 있어? 앞에서 뒤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앞에서 뒤로 감기듯이 들어갈 때, 그럼 이때의 엄지 손가락은 뭐가 되는 거냐?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흐르더라라는 거. 그러면 이 손가락의 끝은 N극이겠어, S극이겠어? N극일까 S극일까? N극을 나타냅니다. 왜 N극일까요? 왜 N극일까요? N에서 S로 흐르죠? 그치? 그러면 이 손가락 끝이 어디를 가리켜야 돼? S를 가리켜야 돼. 근데 왜 여기가 N이야? 여기가 N일까요? 아까 자석, 이 자성체 내부는 어떻게 된다? S에서 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N, 이 끝이 N이 되고 이 바깥쪽이 뭐가 되느냐? 여기 반대쪽이 S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력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N에서 S로 외부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내부는 어떻게 형성이 돼? N에서 S로 이 코일, 감겨있는 코일의 내부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뭐가 흐를 때? 뭐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전류가 흐르면서 뭘 띄어? N극과 S극. 뭐가 됐어요? 자석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된 겁니다. 뭐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그래서 전류를 흘렸을 때 뭐가 되는? 자석이 되는 이러한 물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자석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하느냐?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석을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안에다가 이런 철심 같은 걸 같이 감아가지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혹시나 실험을 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쇠못에다가 구리선을 감아요. 구리선을 감고 여기다 전류를 흘려줘. 그렇게 되면 이 쇠못이 어떻게 되느냐? 자석과 같이 N극과 S극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코일을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다? 전자석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더라. 이 전자석 우리 어디다 쓰고 있죠? 전자석 어디 있을까? 그럼 이제 스피커나 이런 곳에 이제 전자석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고철을 옮기는 또한 그 전자석으로 된 기준기라고 하는 게 있어. 들어서 옮기는. 그래서 전류를 해주면 붙었다가 전류를 끊어주면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좋습니다. 알겠죠? 이 그러면 이 솔레니들 어떻게 하면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류를 강하게 흘려주거나 아니면 코일의 감는 횟수를 많이 감아주게 되면 그만큼 조금 더 자기장이 강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나요? 소가 여기 알겠어요? 예. 이렇게 기운이 없죠? 이해했습니까?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사실 몇 가지가 있어서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직선 전류에서 자기장 봤는데, 자,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자, 두 개의 도선이 있고요. 여기는 내가 나침반을 놔둘 거야. 하나는 나침반 어디에 둘 거냐면 위에다 뒀어. 나침반을 이 도선 위에다가 이렇게 뒀고요. 여기는 나침반을 도선 아래에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 아래에 뒀어요. 그럴 때 내가 전류를 흘려줘.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 이렇게 전류를 흘려줄 때 이때 나침반의 바늘은, 북쪽 바늘은, 빨간 바늘은 어디를 향하겠느냐 라는 거지. 그럼 일단 여기에서는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전류가. 그럼 자기력선은 어떻게 만들어져? 자기력선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기력선 어떻게 만들어져? 아래로 하면 위에서 아래로 나온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르죠, 전류는. 이렇게 자기력선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감기듯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앞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자기력선이 나타나겠지. 그럼 빨간 바늘이 어디를 향해요? 요쪽. 여러분 보기에 왼쪽에서 왼쪽으로 바늘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뒤에 있으면 이번에도 전류의 방향은 어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럴 때 빨간 바늘은 어디를 향하겠어? 똑같이 아래로 가도 이번에 어디야? 나침반 뒤에 있잖아. 뒤에 있으니까 이번엔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향하겠지 이번에. 그쵸? 뒤에 있으니까. 자, 여러분 보기에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쪽은 이렇게 감기지. 하지만 뒤로 가면 어때? 반대편을 감기잖아. 한 바퀴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죠. 하지만 뒤는 어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침반의 바늘이 이쪽을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나침반의 바늘이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였어. 원래 나침반의 바늘이 어떻게 있었냐? 여기에 북쪽이 있었어. 근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다. 많이 흔들리면 많이 흔들릴수록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자기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력이 약하게 나타날수록 여기 흔들리는 이 각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만약에 애초에 얘가 얘가 북쪽이었어. 아니 이렇게 했어. 근데 애초에 전력이 흘려주잖아요. 애초에 이제 바늘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얘가 N, 얘가 S 이렇게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아무리 전류 세게 흘려준들 얘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안 흔들리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방향 안 흔들려.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어떨 때 서로 수직일 때 가장 힘이 강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야.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애초에 방향이 똑같아 버리면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전류와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힘의 크기가 달라지기도 하더라라는 걸 여러분이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직선전류에서 이제 자기장 형성이 될 때 여기 또 하나 이제 살펴볼 게 있어. 뭐냐면 하나만 더 볼게요. 어차피 뒤에 가서 또 하겠지만 도선이 여기 있을 때 여기서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힘이 작용한다고 합시다. 전류가 흘러요. 그럼 여기는 전류가 아래로 흐르겠죠? 여기는 어떻게 흘러? 여기가 아래로 흐릅니다. 여기는 아래로 흐르고 여기는 이제 위로 흘러. 이렇게 될 때 자기력 선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기서는 아래로 흐르니까 이렇게 돌게 되죠. 이렇게 돌죠.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돕니다. 여기는 여기도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여기만 어때? 위로 흐르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이 자기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여기는 어때요? 내려오는 방향과 올라가는 방향이 서로 겹쳐지죠. 그럼 힘이 상승해야 돼. 힘이 작용해 안 해? 안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기력이 어디가 더 강하게 나타나요? 바깥쪽이 강하게 나타날 거 아니야? 힘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작용을 할까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작용을 할까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때는 이 도선이 어떻게 힘을 받느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이 도선 두 개 연결해 놓고 전류를 막 늘려주잖아? 그럼 자기장에서 도선이 어떻게 되냐? 안쪽으로 몰리는 현상을 일어나게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때? 같은 방향이 여기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장을 하고 그 다음 이쪽을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는 서로 이제 상쇄되는 방향이라 힘이 약해지는데 안쪽은 어때? 한쪽으로 힘이 강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강하죠 힘이. 여기는 약하죠. 그러면 힘이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이번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기력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내용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한번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